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한강뷰 호텔을 베스트5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직접 다녀온 기준이고요. 제가 다녀왔던 사진하고 영상을 최대한 연끌해가지고 순위를 한번 조져봤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순위라가지고 그냥 한강뷰 호텔이 요 정도의 뷰가 나오는구나 요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뷰 호텔 제일 먼저 5위입니다. 시그니엘 서울. 워낙 독보적인 높이라서 한강 전체를 조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대는 최소 50만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객실 타입은 시티뷰를 예약하시고 미리 전화로 뷰 업그레이드 비용 5만원에 세금 봉사료를 더한 6만 500원을 내시고 한강뷰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욕조에서 한강뷰를 또 원하시면 추가로 6만 500원을 또 내시면 욕조에서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 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부분 유료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호텔이에요. 리니지 같네요. 시그니엘 서울의 한강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함께 이렇게 한강을 조망을 할 수 있는 환상적인 한강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객실이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현장감이나 현실감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그니엘 서울은 서울에서 독보적인 높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 한 번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시티뷰 객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투숙객들이 입장이 가능한 라운지나 피트니스에서도 한강이 조망이 가능합니다. 4위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입니다. 서울에 다시 없을 뷰죠. 남산자락에 지어진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에요. 여기 가격대는 30만원대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기본방인 저층 스탠다드룸의 경우에는 객실 배정은 랜덤으로 배정이 되고요. 체크인 할 때 현장에서 배정이 됩니다. 다소 기본방보다 가격대가 있는 고층 프리미엄룸 경우에는 한강뷰와 남산뷰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한강뷰 확정을 받으시려면 돈을 좀 많이 내시고 프리미엄 한강뷰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그니엘이 압도적인 높이로 신이 내려다보는 위치의 한강뷰라 그런다면 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눈앞에 도심이 이렇게 곁들여져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내려다보는 뻥 뚫린 한강뷰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끔 너무 먼 한강뷰라고 불만을 좀 사기도 하는데 요거 때문에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원거리 한강뷰입니다. 근데 시티뷰하고 한강의 조합이 밸런스가 좀 잘 맞아가지고 객실에 입장하자마자 통창으로 한강을 조망을 할 수가 있고요. 남산자락에 있는 호텔답게 낮뷰도 그렇고 야경도 그렇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정복자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위는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 워커힐입니다. 요 두 호텔은 아차산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코앞에 한강뷰 정석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코앞에 있어요. 그랜드 워커힐은 암사대교 방향의 잔잔한 한강뷰라서 조용히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은 뷰예요. 그 다음에 비스타 워커힐은 암사동이 정면인 한강뷰를 자랑을 합니다. 비스타 워커힐의 코너룸을 선택을 하시면 롯데타워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뷰가 나오겠네요. 근데 가격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비스타 워커힐은 수영장이나 스카이야드 같은 부대시설에도 한강뷰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날씨 좋은 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격대는 그랜드 워커힐은 한강뷰 기준으로 20만원대 중후반부터 그 다음에 비스타 워커힐은 20만원대 후반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위는 콘래드 서울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공사장이 포함된 한강뷰였는데 더현대가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으로 환상적인 한강뷰로 탈바꿈한 콘래드 서울입니다. 여기는 저층 쪽 한강뷰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룸 기준 30만원대 후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한강뷰 확정 고층 프리미엄 리버뷰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대 초반부터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래드 서울의 한강뷰는 시티뷰랑 한강뷰를 함께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간에는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경이 조금 더 죽이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더현대 덕분에 조금 더 화려한 한강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약간 돈값을 하는 관광뷰라고 생각이 되네요. 1위는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입니다. 여기는 2022년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이에요. 가격대는 디럭스 리버룸 기준으로 30만원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마포대교 북단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코앞에 한강뷰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또 서울 최고 시티뷰죠. 여의도가 한눈에 담겨가지고 사실상 최고로 화려한 한강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객실 인테리어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여기 수영장 뷰가 또 인피니티 풀에다가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자체도 완전 오지기 때문에 올여름에 가장 핫한 수영장이 있는 한강뷰 호텔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강뷰 호텔 5개를 살펴봤습니다. 한강뷰 호텔을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뷰가 아무리 좋아도 미세먼지가 끼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약간 폭망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날씨의 신이 함께 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호텔 항공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